그럼 오늘은 44번째 방송 2017년 9월 26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나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이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9월 26일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딱 1년 전. 네. 2016년 9월 26일은요. 저희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무슨 날일까요, 연합회님? 맞춰보세요, 연합회님. 연합회님, 마침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네. 모르시죠? 네. 제가 작년 오늘, 작년, 그러니까 딱 1년 전 오늘, 결혼 기념일은 아니고요. 결혼 기념일은 이틀 전, 생일은 어제, 하루 전. 오늘은 바로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첫 교육을 들은 날, 네. 작년 9월 26일 날, 제가 바로 옆방에서 처음으로 R&D 지도사 과정 교육을 들은 날입니다. 첫 교육 날입니다. 네. 작년 오늘 여기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1년이 지난 오늘은 여기서 사무국장으로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정말 사람 일은 인생사 세옹지만 하고 예, 겨우 꼴랑 1년 만에 예, 그제 근제 이제 1년이에요. 1년인데 벌써 몇 개의 업체를 만나고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1년 전만 해도 정부 자금이라고는 융자밖에 없는 줄 알았고, 정부 자금은 정말 정부의 연줄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건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가 뭐 합니까?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인생 100세 시대인데 말이죠. 100세 시대인데, 1년을 투자해서 이렇게 평생을 걸고 할 만한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일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오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상가 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오늘 별풍선 또 3개 3초 만에 감사합니다. 별풍선 2개 이제 하나? 네, 별풍선 하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년 후에는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심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뭘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10년 뒤에도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요. 네, 기업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국가의 운영 자금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좀 변할 수도 있고,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주로 선택하는 기업들의 조건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변해갈 것이고,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뒤에도 방송을 하고 있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하지만 이 기업 아는 지도사로서 컨설팅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택한 이 선택이 제 평생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신미 카페 다음에서 정신미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기업 R&D 지도사라는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 저희 서울, 제가 이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지회원들하고 간단하게 모임을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교육을 듣고 나서 업체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겪었다는 등 교육을 듣고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도 계시고, 저희 10월 10일이구나. 10월 10일 날 시험 보거든요. 예. 시험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
좀더더 나은 꿈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서 굉장히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협회장님이 어제가 제 생일이었다면서 치킨을 쏘셨어요. 치킨을. 와, 대박입니다. 치킨을 쏘셨어요. 6마리나.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 서울 지회위원들이 맛있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프닝이 벌써 6분이나 했네요. 일단은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떡볶이를, 그러게 말이에요. 조수떡볶이를 안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안양에서 배달시키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처 배달 못 시켰네요. 사실 저희 옆에 건물에 조수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연합회님의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네. 이 정도 떡볶이는 안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오늘의 포토뉴스. 첫 번째 포토뉴스. 짜잔! 그 BJ 쭈님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 다른 BJ님의 방송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4차 산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그리고 최근 나오는 정부 과제들 보면 4차 산업 아이템에 대한 지원 제도가 꽤 많이 있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되게 재미난 뉴스 찾았어요. 이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무슨 옷가게 같죠? 여기가요.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 무인 매장인데 옷가게 같은 건데 무인 매장인데 지금 저기 저 왼쪽에 보면 어떤 남자분이 그 입구 위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입은 옷이 얼마인지 카운트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계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옷가게 가면 점원이 얼마인데 그 옷을 포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자기가 골라서 입어보고 입고 나갈 때 입은 옷의 태그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카운터에서 돈을 빼나가는 무인 매장이고요. 이게 약간 하이패스 같이 지나가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중국에서는 신유통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하고 있다고 해요. 하이패스처럼 결제되는 무인 매장. 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무인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무인 편의점인데 무인 편의점 사진이 아니고 무인 의류 매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결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인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무인 편의점은 24시간 편의점이겠죠? 인공지능과 인터넷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 최근 우리나라에도 그 점원이 없는 햄버거 매장, 그러니까 주문을 받지 않는, 예, 그러니까 요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점원이 없는 동네 음식점,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카페인데 주문을 받는 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입구에서 자판기처럼 주문하면 안에서 커피만 받아서 먹으면 되는, 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걸 도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업이죠, 기업. 기업은 사람이 인건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경비를 줄여서 사람을 줄이, 그러니까 사람을 덜 쓰고 경비를 줄여서 급여를, 예.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합회님이 직원 쓰는 거 대신 로봇을 써서 수익이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사람이 많은데 굳이 무인 매장을 쓸까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조금 적게 돈을 적게 들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기업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예, 무인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무인, 예, 무인 매장이 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아, 근데 사실 중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빨리 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인데, 다음 뉴스도 4차 산업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입니다. 드론 택배 서비스인데요. 중국은 되게 땅덩어리가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약간 이산 도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드론을 위한 택배 서비스가 그린라이트, 녹색불,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드론, 그러니까 택배를 위한 택배용 무인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드론. 네. 징동이라는 회사고요. 징동, JD.com이잖아요. 징동, 징동이라는 회사의 드론 물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지난 8월 29일날 산시성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날 징동과 산시성 정부는 무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공식 협약식을 진행한 한편 무인 물류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산시성 전역에서 징동의 무인 택배 비행에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비행 허가가. 무인 드론이라고 해도 일종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수 있는데 이거를 산시성이라고 하는 이산 도시에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점차적으로 중국의 택배가 될 거고요. 점점 이게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도 요즘 IT 쪽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따라갔다고 하면 요즘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빨리 빨리 나가고 있어서 중국 기술을 따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행기급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택배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이 발표한 날에 실제 물류 서비스, 실제 택배 서비스를 이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딱 주문하면 이 드론에다가 실컷 쫙 갖다 주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는 그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 이용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얼마 전에 시험했던 뉴스를 봤는데 중국은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점차적으로 이제 배달하는 기사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는 무인 편의점, 무인 매장, 이제 택배도 무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일들 점점 로봇이나 IT가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게 기술이 발달했다고만 볼 것인지, 앞으로 우리 뭐에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중국에서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뉴스를 2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택배도 로봇이 받아서 다 포장을 뜯어서 물건을 확인하고 주인님한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문자로 보내겠죠. 네. 다음 뉴스는요, 이제는 우리나라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책추 차용 책대 확대하려고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하기 편하게 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이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IB 기업은행에서 지원을 이제 소요금액의 90%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저희 그 코트라에 있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는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런 단지형 그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 안에 공동 어린이집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공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기업은행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 건물에도 많이 입주하기 좋아지겠네요. 그죠? 이 건물주 쪽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할 텐데 말이죠. 임대사업하나 바빠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하고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연합회님,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로 이사와 떡볶이 파세요. 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아이랑 같이 퇴근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아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단 여성들이 좀 줄겠죠. 그죠? 네. 다음 뉴스는요. 좋은 뉴스 소개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를 하는데 그 기간 산업에 교류하는 기간 산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를 기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러시아는 중국 다음의 큰 시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네, 우리 시리가 또 반하네요. 최근에 기업들이 중국 다음에 동남아 다음으로 러시아를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기업들 중에는 러시아로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들 꽤 많이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3848님.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일이냐면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이 발표를 하셨네요. 러시아는 포스트 차이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인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의 다리가 될 수, 가스, 철도, 전력 등 기간 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소기업계가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플레이어로서 활약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지난 23일,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 경제 포럼 기조연설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어렵다.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과의 엄기영 이르크루츠 주재 한국 총영사 등 2017년 KBG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네요.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한국, 러시아에 참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다음은요. 충청권 중소기업의 키르기스스탄, 네. 여기 러시아 근처잖아요.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상품 박람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한국 우수 상품 박람회를 키르기스스탄에서 하는데요. 오는 11월 9일날부터 5일간. 네. 최근 이제 사드 배치를 따라서 중국의 모욕 보복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피해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그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우수 상품 홍보관이 키르기스스탄에 그에서 진행되는 비시케트 2017이라는 전시회에 출품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회는 올해 25번째 전시회라고 하네요. 네, 이 전시회에 한국의 우수 상품 박람회가 그 코너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이번엔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기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연간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진턴 사원제 사업으로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근속장려금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 취업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1년만 딱 쓰고 자르는 거 아닐까, 혹시? 하여튼 이제 직원들 채용하라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네요. 그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안양에서는 안 하네요. 그죠? 경상북도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효성 아시죠? 효성은 물과 관련된 산업에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돕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놓고 내용은 또 경상북도 얘기네. 죄송합니다. 제목만 복사하고 내용을 복사 안 했네요. 다음 뉴스 속 바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소식은 코테라 소식입니다. 예. 코테라는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는 세미나 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날로 먹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치킨을 먹어서 날개를 먹었네요. 날개 먹을 때 날로 먹는 게 맞죠? 그죠? 저희 협회에는 세미나 룸이 두 개가 있어요. 세미나실,
세미나 2실이 있고요. 세미나 1실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고요. 2실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인데 8인실입니다. 그래서 네. 1인당 그 5,500원에서 6,500원 정도를 내시면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트,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TV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과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 제공되고 있고요. 주차권도 제공되고 있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저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짜잔. 네. 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사업인데요. 저 협회가 2017년도 중소기업 홍보 언론 홍보 및 에센스 마케팅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업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저희 멘티 기업에 투자를 유치를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투자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한테 기업 소개서를 보내주면 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를 검색해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그 회사나 그 회사 대표님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없으면 아, 이 회사 뭐야? 별로 언론에 홍보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를 많이 봐서요. 제가 최근에 저희 멘티 기업들한테 이런 걸좀 해보시라고 언론 홍보나 SNS 마케팅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점수 체크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스톡볶이 안양 매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및 업종의 구분과 관계없이 구분하지 않고 80개 사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코너는요. 네. 짜잔! 오늘의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오늘은 한국 기업일까요? 중국 기업일까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그 영어 가리키는 사이트를 VIP 키드라는 사이트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고요. 우리 연합회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 준비 우리와 함께하면 3일 내에 끝낸다. How to Marry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How to Marry라는 어플이고요. 네,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어플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웨딩드레스 및 스튜디오, 그 결혼하신 분들 흔히 하시는 스스메죠, 스스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웨딩북이라고 하는 걸 서비스하는 하우투메리라는 회사입니다. 네. 남자를 구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합회님, 우리 저 협회에서 방송하는 남자들 어떠세요? 저 말고. BJ 쭈니, BJ 카니, 카인? BJ 상가라고 해서 방송하시면서 한번 작업해 보세요. 제가 상견례 시켜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와요. 방송해요. 예, 일단 하트메리나 회사 잠깐 소개할게요. 네. 결혼과 관련된 각가지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어플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고요. 하도 하우투메리는 결혼 준비를 돕는 스마트 웨딩 플래너라고 합니다. 네. 저희 협회 그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현직 웨딩 플래너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웨딩 플래너 돈 많이 받는 직업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는 이제 웨딩 플래너를 거의 안 쓴대요. 결혼식도 잘안 하는 편에다가 결혼식 한다고 해도 다들 자기네가 셀프 웨딩하고 스몰 웨딩 하죠. 그래서 셀프 웨딩이나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 바로 웨딩북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 스마트 웨딩 플래너 서비스고요. 웨딩북은 이제 스드메어 관련된 실제 후기와 정보를 모아놓은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외식을 진행한 미혼 남녀의 반 이상이 이 어플에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에서는 약35% 정도의 예비 부부들이 이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네. 이 어플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네. 업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드메에 관련된 업체를 사용한 후기를 올려놓고 후기를 보고 예약을 하면 그 업체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이제 그 이제 소개자 알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인데
내년 2, 3월이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을 정도로 돈을 꽤 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업체 방문을 예약해주는 게 현재 수익 모델이죠. 네. 뭔가 이렇게 예약해주는 서비스 굉장히 많이 있죠. 두번 하면 50% 할인해주니까? 아, 네. 좋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추후에는 하객 버스나 청첩장, 가전품목 등도 커머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예약 서비스는요, 파크히어라는 예약이에요. 저는 이제 업무상 그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남 쪽으로 가면요, 주차장이 너무 비싸요. 주차장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루 주차 잘못하면 2, 3만 원 그냥 주차비 나가거든요. 근데 이 파크히어라는 걸로 미리 예약을 하고 하면, 거의 한50% 이하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강남 사무실이 강남 건물이 하루 주차비가 최대 3만 원까지 나오는데 예약을 하고 하면 하루 12,000원이면 되거든요. 네, 주말에 8,000원.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파크라는 어플을 최근에 카카오에서 인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카카오 주차라는 서비스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O2O 플랫폼인데 예약하는 O2O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하우투메리는 이제 결혼 분야의 O2O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 나중에 쭈니님이나 카이님하고 잘 되셔서 이 어플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런 제품 어때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혼자서 가는 휠체어 오고라는 걸 소개했고요. 오늘은 짜잔. 요즘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반려묘. 반려견보다 요즘 반려묘를 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희소식인 제품입니다. 혹시 연합회님 고양이 키우세요? 짜잔. 오늘 소개할 거는요, 뭐냐면 고양이 밥그릇입니다. 근데 그냥 밥그릇이 아니고 사냥을 해서 먹는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강아지가 있으시구나. 죄송해요. 오늘은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노보울이란 제품이고요. 딱 보시면 돼지코처럼 생긴 구멍이 있죠? 저게 이제 음식을 넣는 그릇이고 밑에 있는 조그만 스푼 같은 거가 저기다가 음식을 넣는 건데 전체적인 이 밥그릇의 모양이 그 쥐같이 생겼죠. 쥐처럼 생겨가지고 고양이가 이 밥그릇을 잡아가지고 쥐처럼 잡아가지고 이들 눌러가면서 밥그릇에 속에 있는 음식을 빼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마치 쥐를 잡아서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냥 본능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체형 먹이 공급 시스템 노보울이라는 거고요. 쥐를 잡으면 그 쥐 안에서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사냥 본능을 흉내내도록 한 거고요. 이걸 만든 것은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 리즈 베일드라는 사람 분이 만든 거고요. 음식을 담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용기를 덮는 졸라매는 끈으로 이어 가짜 피부로 만들어서 쥐를 잡으면 사료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트가 이렇게 다섯 개의 그 쥐새끼 같이 생긴 이제 사료 그릇과 하나는 이제 샘플, 하나는 이제 샘플이고 그리고 계량 스푼 이렇게 주면 고양이가 주인을 보채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잡아서 먹고 보채지도 않고 움직임만으로 체중 감량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딱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유머 아이템 중에 그왜살 빼주는 할머니 얘기 혹시 아세요? 그 헬스클럽에 들어간 할머니가 막그 나잡아봐라 하면 쫓아다니면서 막살 빼게 뛰다니라 살 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얘기는 19금이라서 얘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생각이 났어요. 그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 보면 움직이게 되고 사냥 본능도 일깨워지고 살도 뺄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인데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 19금 방송 아니거든요. 이거 19금 방송 설정해야 해요. 나중에 언제 이거 19금 방송 해볼게요. 나중에. 19금 방송은 술 먹으면서 되니까. 네. 네.
이 제품은 현재 킥스타터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약 40달러, 우리나라 돈한 4, 5만 원이면 살수 있죠. 그래서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냥을 해서 먹는 고양이 밥그릇 노보울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카톡이 엄청 오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예, 질문이 요즘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저희 정신미카 카페 회원님들이 알아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배우셨는지 질문이 별로 안 올라오고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몇주더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정보는요. 첫 번째 정보는요. 네. 2018년도 정부 예산은 총 429조 원. 와.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429조 원이고요. 올해 대비 7.1%가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했을까요? 딱 보면 이게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146조 원, 그게 그 중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19조 원. 네. 그리고 일반 재반 행정 지방 교부세 46조가 늘어났고 교육도 조금 늘었고요. 그죠? 우리가 관광이 관심 있는 건 어디죠? 산업 중소기업 15.9조 원. 네. 하여튼 R&D가 19.6조 원이네. 그죠? 내년도에 R&D 정책적 과제가 19.6조 원. 네. 의료통일. 어서오세요, 강재현님. 네. 예. 통일에 관심이 없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통일하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돈 주어서 통일을 시킬 생각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정보는요. 조달청 우수 제품 제도에 대한 거를 정신일 카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뭔지 아시죠? 정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곳이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라장터 통해서 팔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장터 통해서 물건을 팔려면 우수 제품이 돼야 하는데, 우수 제품이 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엔 뭐가 있냐면 신제품 인증이라고 해서 NEP, NEP라는 게 있고 신기술 적용 제품에서 NET, 특허 실용 신한 적용 제품, 그리고 GS 인증 제품에서 다양한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정보는 정신민 카페에서 보시면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는 조달청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정신민 카페에 유용한 팁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조달청에 납품한다는 거는요, 일단은요, 정부가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죠? 정부가 우선 구매해 주는 거니까,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은요, 저희가 업체를 만나다 보면, 제조업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공장을 설립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장 설립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을 정신민 카페 찾아봤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고요. 이거는 공장 입지 예정지 선정하고 뭐 이런 서류 준비해가지고 신청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받고 공사하고 설립 완공 신고를 하고 공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공장 등록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및 승인 사항과 일치업을 확인해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접수는 3일 이내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3일이면 공장 등록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과제 신청할 때 공장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을 도전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공정 개선 과제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노트북 지난주에 소개했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배송 메시지란 주문할 때꼭 BJ 뭉치를 추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 큐피닷컴에서 산삼을 팔 겁니다. 산삼. 먹는 산삼을 팔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등록했으면 추석 선물 세트 좋았을 텐데, 산에서 키우는 장례삼이라고 하죠. 산양삼이라고 하는 산삼을 팔려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산삼 팔겠습니다. 산삼. 저렴한 가격에 큐피타 껌이 우리나라 제일 싸게 파는 거 아시죠?
산삼을 팔겠습니다. 산삼. 지금 8년 삼하고 12년 산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뿌리 세트부터 이렇게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 산삼 팔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켜보시다가 사주세요. 산삼 살 때 항상 BJ뭉치 추천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코타라TV에 오늘은 제가 하자 매주 화요일날 제가 방송하고 내일은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BJ 카이님이 방송하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BJ 쭈니님이 방송하시죠.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도 15회, 약 15회 부분으로 BJ 돌티님이랑 방송을 시작합니다. 돌티님 기억하세요, 연합회님? 얼마 전에 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그죠? 게스트로 나왔던 그 기업, 기술 창업 전문가 김진수 위원님이 BJ 돌티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나요? 예. 이분은 이제 김진수 위원님 직접 쓰신 기술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따라하는 기술 창업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개정판으로 하면서 이제 방송하는 거라서 준비되어 있는 시즌 1이 15회고 시즌 2는 또 모르겠어요. 계속 하실지 이번은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연합회님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응해 주시면 계속 방송하실 수 있어요. 다음 순서는 이렇게까지 오는 막간 소개고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순서는 추천과제. 네. 오늘의 추천과제는 어떤 건 키워드로 뽑았을까요? 연합회님, 오늘의 추천과제는 두둥, 두둥. 오늘의 추천과제 서칭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연합회님. 오늘의 검색 키워드는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 네.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만 모아봤습니다. 2017년도 3차 나들각기 희망회생 지원 점포 신청 공고. 네.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당연히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약 50개의 나들가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1922개의 나들가게를 타고 있고요. 네. 선정을 합니다. 네. 요거는 사실 그냥 나들가게로 신청을 받는 거고요. 다음 과제가 더 관심 있으실 거예요. 다음 과제는 우리 연합회는 돈 주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2017년도 안양시, 안양시 수상공인, 안양시 수상공인 맞죠? 연합회님? 안양시 소재 수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네.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 끝났네. 이런. 끝났네. 제가 안양만 생각하니까 접수 기간을 못 봤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수상공인들의 간판이나 진열대 같은 네 것들을 하는데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여러분님 내년도 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신청을 할 지금 여러분님 장사 잘 되잖아요, 그죠? 신청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사업별로 300만원까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건요, 네. 또 안양시래요, 안양시. 안양시 2017년도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 공고합니다. 이거는 2017년 4월 12일까지 이것도 끝났네. 안양시만 보다 그 날짜를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합회님, 이거 봐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지금은 없네요, 지금은. 근데 이런 걸 외부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공무원들은요, 다람쥐 세바퀴 돌듯이 똑같이 하거든요. 내년에 또 나온다는 내년에. 내년 3월이면 또 나오겠죠, 그죠? 내년 3월이면 또 이렇게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과제가 또 공고될 겁니다. 네. 내년 초에 다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보세요. 내년 초에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네, 간판은 내년에 하시고요. 내년 초에 내년 9월 4일날 신청하는 건 9월 초에 간판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죠? 도배나 도색, 바닥 공사 다 하실 수 있고, 예, 장비 구입이나 설비를 교체할 수 있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년 3월에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떡볶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4차잖아요, 4차. 4차. 5차가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 안양시 수산공인진흥공단 연락해 가지고, 이거 또 있나 물어보세요.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1년은 기다리면 되죠, 그죠? 하여튼 연합회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합회님을 위한 정보를 준비한다고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날짜를 미처 못 봤어요. 죄송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자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9시 42분이군요. 네. 혹시 오늘 방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찍 끝나요. 오늘 딱이 시간 딱 40, 원래 30분에 40분 하는 거예요. 연합회님 늦게 들어오시잖아, 늦게. 칼같이 맞춰 들어오셨잖아요. 전딱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나네요, 네. 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3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 또 감사합니다. 별풍선 엄청 많이 사시나 보다. 하나 또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이 사셔서 왜 이렇게 저한테 자꾸 쏘시는 거예요? 별풍선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혹시 연합회님 다음 주에 소개했으면 하는 코너 있으세요? 이제 별풍선도 사주신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연합회님이 원하시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님 필요하신 코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모으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할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잖아요, 그죠? 연휴 끝나고 화요일 날 저희 시험 보는 날, 필기 시험 보는 날인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컨설팅 썰, 최근 컨설팅 썰. 최근에 과제 도전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품 공정 과제 접수해놓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늘 하던 연구소 설립 작업이나 벤처 확인 이노비즈 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제 멘티 기업보다도 저를 스폰서로 삼으신 제 파트너 전문위원들의 업체들 상담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서. 제 기업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아, 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컨설팅 썰은 아니고요. 저 아직 저희 교육을 신청하시고 방문하는 네, 전문위원들 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31기 교육이 끝나고요. 10월 11일부터 32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11일부터 시작한 32기 교육에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예. 문나무개님이 신청하셨는데 그분은 충북 음성에 있는 중국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10월부터 출근하신대요. 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출근하시게 됐는데 거기 부사장으로 출근하시는데 그분의 맡은 일이 뭐냐면 그 회사의 정부 자금을 끌고 오는 일.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 R&D 그 회사의 R&D 과제를
도와주는 역할로 하면서 부사장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R&D 과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로서 부사장 취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곧 하시게 됐는데, 생각보다 전문가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저희 협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희 일단 교육을 신청하셨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을 그 회사를 1년간 코칭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대표님은 중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외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 외자 법인이죠. 네. 하여튼 그 회사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상담한 업체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닭에다가 살충제 잘못 써가지고 살충제 계란 때문에 많이 좀 피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계장을 소독하는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오늘 BJ 돌팀님과 상담을 했어요. BJ 돌팀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BJ 돌팀님과 협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컨설팅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난 회사들이 많이 많이 방문.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제 그만하면 끝내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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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은 추석 명절이죠. 그죠? 추석 연휴라서 방송 다음 주는 없고요. 재밌어서 쓰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10월 3일 날은 추석 연휴라서 방송을 쉬고요. 그 다음 방송은 10월 10일 상십절 날 잘못하면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안 나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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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끝나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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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났습니다.